가는데? 아. 슈퍼땡스로 도움 주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기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각도로 그 카메라를 잡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에 로너카를 받았어요. 아, 여기서 잠깐, 테슬라에서 수리받을 때 로너카 받는 방법. 일단 테슬라 앱에서 가까운 날짜에 예약을 잡고 메시지를 통해서 로너카 사용이 가능한 날짜로 변경을 요청하면 열흘을 두고 로너카 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서비스 일을 변경해 줍니다.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약을 잡아주고요. 제 경험상 케이스당 첫 수리에는 점검을 통해서 수리 예상 시간을 잡기 때문에 이것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단 한번 진단이 끝난 후에는 도색과 같은 정비에서는 많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로너카가 가능한 날에 예약을 잡으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급한 수리권이 아니라면 이 방법을 적극 활용하셔서 로너카를 받으세요. 무엇보다 테슬라 고객센터에서 대기하다가는 레고 오자 때문에 디스크가 터집니다. 여러분이 레고가 아니라면요. No! No! 대박이네 진짜. 봤더니 제 프로필이 떡하니 있습니다. 이 프로필은 제가 모델 X에서 타고 다녔던 바로 그 프로필이고 모델 X 세팅입니다. 자,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 핸들도 돌아가고 시트도 잘 조정이 되고 세팅이 완전하게 바뀌었네요. 이차는 로너카인데 말이죠. 근데 진짜 대박입니다. 제가 와, 이제 제가 저도 몰랐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카드를 가지고 차 로너카를 이용했었잖아요. 근데 핸드폰 키, 제 핸드폰 키로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로너카가 제 계정에 들어가 버리네요. 제가 캡처 다 해놨으니까 캡처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네 이거 진짜. 앱 조작하는 것을 화면 캡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지카퍼 제 모델 X고요. 수리 중이죠? 용인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중이고요. 로너카라고 하는 차량이 제 계정에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흰 차입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다시 한번, 정비 중인 제 모델 X 그리고 로너카 그리고 제 계정으로 연결된 테슬라 로너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제 계정에 연동되어 있던 제 도이비 프로필이 여기 그대로 뜨고 있고요. 그걸 실행시키면 차량이 원래 제가 사전에 모델 X 탔던 세팅과 똑같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빵! 장난 아니죠, 여러분. 와, 이거 사실 제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어쨌든 간에 로너카 받고 차 고치는 입장이지만 뭐 이것도 초기화자이기도 하고 하지만 이게 어쨌든 카드키기 때문에 짜증난단 말이에요. 카드키기 때문에 이 카드키를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난단 말입니다. 근데 아예 제 계정에 들어가 버리고 아예 핸드폰 키로써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핸드폰 키로 이거 완전히 제 차처럼 쓰는 거죠. 어쨌든 뭐 불편하지만 나름대로 그냥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정도면 뭐 할만한데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흰색 퍼포먼스 모델 3 퍼포먼스를 타니까 옛날 생각도 좀 나네요. 제가 옛날에 모델 3 퍼포먼스 또 오너이지 않았습니까? 속도 제한은 좀 있습니다. 109km인가 빨리는 못 달리지만 그래도 재밌네요. 진짜 테슬라만큼 사후 서비스가 좋은 차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 로너카에다가 내비게이션에 이것저것 입력하면 조금 신경 쓰이잖아요. 제 개인정보니까 이것도. 심지어 제 프로필도 그대로 올라가 있죠. 프로필도 그대로 올라가 있어서 회사로 가라고 네, 그대로 다 옮겨진 겁니다. 자아가. 근데 이것도 제 계정을 여기서 해제하는 순간 알아서 다 지워질 테니까 이것도 깔끔하게 로너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아니 이게 하다못해 제 애플뮤직까지도 로그인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좋죠? 그냥 제 차가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훌륭합니다. 자,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거 카드가 있어야지 오너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그렇습니다. 로노카예요. 로노카 써있죠. 로노카라 써있죠. 핸드폰 키기 때문에 열린다니까요. 로노카도 핸드폰 키가 완벽하게 된다. 어쨌든 테슬라는 참 어쨌든 뭐 서비스센터로 가는 일은 반가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고 나면 항상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퍼포먼스 좋네. 스포츠 가속이 막혀있진 않더라고요. 막혀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또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정보 드렸으면 좋겠고요. 아, 붙었어. 아, 숨 쉴 수 없어. 네, 네. 도움되는 정보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제가 단차 잡은 거를 영상 안 보여드려가지고 후레시키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잡혔죠? 네, 지금 더러워서 그렇지 잘 잡혔습니다. 이쪽하고도 이쪽하고도 갔네요. 왜 이렇게 시꺼미야. 자, 갔네요. 이 정도면 사실 이거 말고는 단차가 다 괜찮았거든요. 이게 해결이 된 것 같고. 아, 수급 이렇게 높이면 이 정도 높아집니다. 어마어마하죠? 참고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 드리고자 노력하는 노입이었습니다. 끝! 자, 여러분, 드디어 테슬라가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많이 가셨죠? 테슬라 코리아 공식 블로그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뭐야? 미국과 캐나다의 허츠 렌탈 업체는 테슬라 앱 사용이 가능하다. 차량 렌트 시 사용자는 핸드폰을 통해 차량 잠금 해제가 가능하며 원격으로 차량 제어 등이 가능하다. 어? 이 렌탈에서도 된다고? 가만히 있자. 나 내년에 LA 가는데. 허츠 예약했는데. 오케이, 땡큐.